광변살 역시 한번 생각해볼까? 갑옷 갑옷. 자, AP를 먹어왔으면은 바로 그냥 솔라리였는데. 솔라리 만들고 광변살 쪽으로 가는 거. 나쁜 생각까진 아닐 것 같아. 체력. 정말 예술적으로 템이 망했네요. 와. 이거 뭐 올려야 되냐? 파라 3, 4, 5, 6, 7 8킬로까지는 없고. 와, 이렇게 깔끔하게 망한 판도 좀 신기하네. 광전사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 레드 만들면 되고 하나 솔라리 만들면 돼서 광전사로 가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베인은 아, 팔 거면 이거 안 사고 그냥 이렇게 팔아서 사원 만들고 광전사랑 같이 빌드업은 3연패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크게 지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크게 지고 차라리. 아, 근데 이게 템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답이 없긴 하네. 아, 인피 때문에 오히려 치명타가 잘 터져갖고 이기진 못하네. 카르마 전통과 혁신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냥 솔라리에다가 레드 일단 빌드업 해둡시다. 지금 템 만드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고. 한두 마리만 잡아줄 수 없겠네. 잘했어. 이기긴 힘들겠죠. 세게 지는 게 맞았나? 모르겠네. 순위는 딱 좋습니다. 아, 이거 뒤집개가 앞에 있는데 안 먹을 순 없지 않나? 4번 자리 뒤집개. 하지만 별로. 아, 레벨업 눌러주는 게 좋은데. 원래 광전사한테 레드를 넣어주면 좋거든요. 지금 일단 넣어두자. 카라마 팔만해요, 이러면. 생각한 대로 넣으면 된대요. 근데 이거를 뭐 이기겠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고. 아, 여기도 광전사야? 광전사가 나쁘진 않으니까. 적당히 좋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면서 이자 많이 받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레벨업도 했고요 이미. 중요한 건 7레벨을 빨리 찍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아마 3-4까지 받고 레벨업에서 다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를 좀 3-3까지 계속 받고 3-4에서 정확히 3-5겠죠 레벨업하고 다 돌려가지고 올라프 찾아서 육광연사 만들고 2-3화까지 딱 해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템은 다 갖춰졌고요. 올라프만 나오면 무난할 것 같아요. 솔라리까지 먹으면 또 좋고. 여기는 자전차. 거미 두 개 나온 거 좀 아쉽다. 그것보다 수호 천사를 만들어야 되나? 하나를 그냥 검검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고. 빛을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구나 지금. 근데 이럴 거면 빛을 가는 것도 방법인데, 루시안이 잘 뜬다면은 빛을 가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게 먹고 빛 가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뭐 저는 일단 정해진 대로 좀 합시다. 템 빌드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트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솔라리도 괜찮긴 한데. 아, 야, 스킬을 못 쓰고 죽었어? 전체적으로 세게 지긴 하네요. 왜냐면 제가 안 굴렸기 때문에. 다 근데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진 않은데. 다음까지 졌을 때 좀 체력이 부담되긴 합니다. 여기까지 질 거잖아요. 여기까지 지는 게 조금 부담되긴 해요. 겹치기 때문에 누군가랑. 과연 이 돈으로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올라프 2성을. 그건 확실치가 않죠. 어, 여기 있는 루시안을 뽑았네. 가봅시다. 일단. 저건 검검으로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등도 만났어. 아우, 체력 40대. 원래 광전사가 순방용 덱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체력 깎는 게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닌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좀 이성이 안 붙었고 돈이 애매해갖고 레벨업을 해서 리롤 돌렸다가 터질 수가 있어. 8레벨 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퍼 그냥 나왔네요. 가져갑시다. 칼리스가 베스트가 될 것 같아. 신지드가 나왔어. 그리고 맹독 광전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독 하나가 안 나오네. 문도 하나가 안 뜨네요. 문도 하나가 안 뜨네. 다 돌려야 되는데 이거. 문도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오광돼서 너무 불편한데. 전기 빼야 되는데. 어우, 다행이다. 아, 근데 빙하가 나왔네? 아, 이거 선택지네. 삼맹독을 할 거냐, 이거 빼고, 지금 빙하를, 사빙하를 쓸 거냐. 지금도 사빙하 쓰는 게 좋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올라프 이상 결국 못 찍었어. 지금 당장 약한 건 아닙니다만.
언제적 검이야? 맹독을 빼고 쓰더라도 사막을 쓰는 게 레벨업하고 이 사막을 맞지 않아? 뭐 신지드가 나온 게 좀 아깝긴 한데 올라파가 좀 더 돌려야 되나 올라프 때문에라도 확실한 거는 일단 올라프 2성을 찍고 사막을 나중에 만드는 거. 왜냐면 파스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파스쿤이 별로 없네 이 사람 말고는. 그냥 지금 이 조합이 굉장히 괜찮아. 강조사가 안 겹치네. 게다가 자, 여기서 템 보고 침묵검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침묵검이랑 범위 왜 파이네. 일단 올라프 2성을 좀 찍는 게 이런 레벨업 해야겠죠? 레벨업하고 사막에나 넣읍시다. 거학은 하나 쓸게요. 더 템을 올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곡궁으로 만들 수 있는 템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방사가 없는 게 아니네. 있네. 근데 사빙하가 제일 좋지. 아 스킬 못 했어. 마냥 광전사 아닌데 이쪽은? 레벨업하고 2사막까지 넣으면 사빙하 2사막? 조합은 그냥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마방 먹어서 침묵까지 만들면은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이 검검을 쓸 것 같긴 한데 좀 템을 좀 보고 싶어갖고. 맞아 뭐 수호천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프를 맨 앞에 두는 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곡궁곡궁 같은 걸로 만들면 좋긴 한데 침묵이 더 급해서 일단은 뭐 순방하는. 와 미쳤다. 뭐야 저거 걱정이 되네. 1등인데 그냥 터트려버렸는데? 왜 이렇게 세게 차이나? 과학이 이렇게 좋았나? 남이 기가 앞에는 좋겠지. 올라프 모으는 건 크게 의미가 있진 않고 뭐 얘라든가 안 팔아도 됐었네. 안 팔아도 되긴 했어. 여기서 가져온 걸 팔면 되니까. 사막이 없어서 레벨업을 할 수가 없네. 레벨업하고 사막 넣으려고 보니까 없네. 사막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까 카직스를 팔아버려가지고 파스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사막을 넣는 게 좋긴 하겠다. 올라프를 가져왔던 게 유효했습니다. 이성이 빨리 찍혔지 덕분에. 리롤도 적게 했고. 지금 뭐 주는 템 가져가야지. 체력이 베스트겠네요. 탈익이라서 먹기 힘들 거야. 아 요거 하나 더 있다. 그걸로 그냥 공속 증가 지크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베스트 플레이가 될 것 같고. 아니면 침묵? 침묵을 가져가야 잘 지크보다는. 이거는 검검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만화보석은 해결하기 힘들 수 있어. 만화보석은 해결하기 힘들 수 있어. 그래 침묵은 워낙 좋기 때문에. 지크도 괜찮죠 사실. 지크도 나쁜 선택은 절대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걸 그냥 올려서 3전기를 쓴다. 네. 네, 침묵부터 먼저. 연승 중이니까 레벨업 해야지.
사막 어디 갔어? 하나만 줘라. 아니. 좋아요. 죽여 죽여 죽여. 아 못 죽였다. 아 못 죽여 못 죽여. 더 세게 이겼어야 돼. 무난합니다. 의미 있나? 태양은 무난하죠. 마지막 템 검검이 될 것 같은데 체력이 나올 걸 대비해갖고 그냥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고 만화템을 올라프한테 더 넣어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 지금 올라프한테 만화를 집어넣어주는 것도 사이언한테 안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 번만 해볼게요. 큰 차이가 있진 않을 겁니다. 얼려가지고 스킬 못 썼으면 좋겠네. 아 스킬 썼다. 와 이 아지라 다 썰어버렸네. 검지르가 1등이 지금 엄청 세네요. 그니까 아까 아지를 가져가는 게 의미 있긴 했어. 다들 저 생각을 했어. 문도 2성 찍어줘야 되고 이게 나은가? 그걸 모르겠네. 여기가 너무 세다. 근데 사검사에다가 와우 아직 바람도 있고 저기 만나 상하시 터지겠는데? 순방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빛을 안 가면 빛을 갔을 때 나쁘지 않긴 하겠다. 오히려 저 루시안이 안 뜨는 경우가 거의 없겠는데. 인피 인피 쇼즈 인피는 괜찮은데 쇼진을 누구 넣어주냐도 문제긴 하네. 쇼진은 럭스나 넣어주지. 럭스 이성이든 뭐 아지르 이성이지. 제드는 왜 뜨는 거야? 어? 뭐야 이게? 사실 인피가 제드 거였던 거의. 야 이거는 이걸 만들 게 아니라 사막을 만들 게 아니라 야 찾아봐 빨리. 아 뭐야 이거 씨. 아 오른 하나가 안 나와. 아 이게 뭐 하는 덱이 된 거야 갑자기. 이전기 어떡할 거야 이거. 사막이 나와 보인다고요? 아 근데 제드 이상 떴으면 써야죠. 육광전사를 깨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이건. 차라리 사빙화를 하고 육광전사를 깨고
맹독이 안 들어가니까.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막이 그렇게 막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진 않아요. 뭐 왜냐면 파수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사막이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진 않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요새는 그 옛날 러시아 시절이야. 뭐, 아 여기 너무 못해다 근데 진짜. 2등 확정판인데 이건 내가 보기엔 그냥 2등 확정판이야. 2등 확정판 딴 거를 하기가 힘들어. 1등이 너무 세가지고 광전사 나왔다. 광전사를 뺏기진 않을 테고 제발 오른 나와주세요 이래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드한테 전기 넣어 그 광전사 넣어주고요 이거 뺀 다음에 다 돌려가지고 일단 사막 넣어놓고. 아니, 정말 1등이 너무 세가지고 쟤들 뭐 맨날 계속 나오네. 광전사 11호가 약해졌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오른 그래서 하나만. 아니 오른 하나만 주세요. 아니 오른 하나만. 아니 오른이요 오른. 저기요? 아하 신이들 말고 오른 오른 오른. 아하 아하 미쳤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없다. 아 오른 달라고. 아이 오른달 오른 좋다 오른 좋다. 안 살 짠 없지. 아 살려주세요 이거 솔직히 이건 진짜. 아 대놓고 2등판 너무 하잖아 침묵. 아 가능한가 이젠? 3전기라? 그런거 없고. 아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이거. 천딜 박았어. 거의 얇었네 사풍. 와우 이거 의미있다. 요음 있다. 시간 낭비군. 맹독이 좀 더 좋은데 지금 사실은 제드가 나왔고 제드 뒤쪽에 다 두고 저렇게 해야겠다. 서풍 매직으로 힘들죠. 이거 어떻게 서풍 매직을 다 모든 판에 서풍 매직을 다 해. 오른을 계속 사갖고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 띄워야 돼 그럴 거면. 이거는 이기기 힘들어. 뒤쪽에 둘 수 있는 챔피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잭스, 레넥톤, 오른 얘네 셋을 계속 돌려가면서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걸로 해보겠다는 건데.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오른이네 오른자리. 아 서풍이니까 하트로 하겠지. 될 때까지 해볼까요, 근데? 언제까지 네가 견딘 한번 보자.
나 광전사 계속 바꿔주면 되거든요. 나 광전사 종류 많아. 여섯 가지야. 언제까지 버텨보자. 나 광전사 6가지야. 그 중에 3개 팔면서 돌리면 돼. 덤벼라. 아유, 근데 몰락 죽었다. 아니 서프콜에도 안 되잖아. 다음 광전사 등판. 아 이게 마나가 여기 있어가지고 뒤로 땡긴 거였거든요. 마나를 뺀다. 마나를 안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 이렇게 방법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빼면 또 달라지긴 하지. 아 일로 넣었네. 일로 하면은 안 들어가지네. 아 딴 것도 카르마 띄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 근데 얼면 아 절로 스킬 쓴다고? 일로 와. 안 돼 이거? 답 없어.